배달 결의의 우주론 광복이란 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협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천문학자 박석재입니다. 강의 제목은 배달 결의 우주론 광복이란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처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림이 생각이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렸습니다. 우리가 환단고기가 진설하면은 우리 서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국통맥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환인 환곡, 환웅 배달, 단군 조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제후국이었던 그 삼왕오제 하상주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 우주론이 그 보시는 그림처럼 정리됩니다. 환인 환곡 시대 천부경이 있었고 환웅 배달 그 태우이 다섯 번째 배달 환웅 때 막내 복희가 만든 하도와 복희 팔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군 왕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라 우왕이 만든 낙서가 그 하나라 시작 부분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문왕이 문왕 8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자가 쭉 정리해서 완성하는 주역이 6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정년퇴임해서 시간 많고 하실 일 없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십시오. 죽기 전날까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달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사랑 창간호 나눠져 있죠? 134페이지 보세요. 예, 그 펴놓고 강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보입니다. 그 맨 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군기를 보세요. 문왕팔계와 낙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우주론을 다 훤히 알고 이런 국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오른쪽에 위에 어기는 문왕팔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복희팔계인데 그 복희팔계 안에 태극을 넣으라고 하신 분이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가 우리 태극기 원형입니다. 이 당시는 다 환빠였습니다. 고종도 환빠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빠란 말 들으면 요새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게 원래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요 상대방에서 공격하려고 만든 용어입니다. 저 멍충이들은 우주가 빅큰 꽝에서 태어났다는 걸 믿는 놈들이야 이렇게 흉을 봤는데 빅뱅이 그 용어 괜찮네 해서 오히려 빅뱅을 도와주는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밑에 원래 복희팔계가 태극기 원형인데 박영효가 일본에 가면서 그 복희팔계 중에 대각선에 있는 지리사계를 뺍니다. 지리사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고 지리사계는 뒤집은 모양이 바뀝니다. 그 지리사계 네 개를 빼서 저것을 가져갔고 저것을 3대 2 국제 규격에 맞춰서 오늘날 정리한 게 우리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우주를 알면은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복희팔계 국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나머지 네 개는 북한 몫이다 하면서 다시 동양 문화의 정서를 우리 국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즉 아는 국민만이 훌륭한 그 국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개천기 6편 강태공을 쓰면서 느낀 게 아 이게 함부로 손댈 것이 아니구나. 강태공은 바로 상나라 그 주지육림을 하던 상나라 주왕을 망하게 하고 주왕이 들었을 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강태공을 낚시꾼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강태공은 누구냐면 주나라 문왕이 부른 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술가 강여상이었어요. 낚시하기 전에 역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희의 환역, 하나라 연산역, 상나라 귀장역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문왕이란 주군을 만나서 문왕이 이제 그 삼계, 삼효를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 6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64개를 가지고 그 64개 하나하나마다 주석을 붙인 걸 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괘사는 64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주공이, 그러니까 위에 큰아들 무왕은 이제 왕이 돼서 정보를 했고 밑에 작은아들 주공은 그 하나의 괘에다가 여섯 개의 그 효사를 또 다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64 곱하기 6에서 384개가 되고 문항 8개가 나오고 그 다음 공자가 정리해서 역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서삼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역경이 나오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강태공을 기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닙니다. 그 보시는 것이 수레돈개인데 위에 그 위에 육감수가 수고 밑에 것이 사진뇌 뇌니까 수뢰고 그다음 괴 이름이 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는 그 왼쪽 아래 보시면 64개 중에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괴사입니다. 이 괴는 이런 거다. 그다음에 밑에 그 주공이 만든 여섯 개 효사가 여섯 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괴를 윷가락 하나만 있으면 온 국민이 우주 원리를 알면 양계다 음해다 여섯 번 던져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예, 그래서 주역은 첫째 중국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주나라 욕 중국 거 맞네. 그러면 바보입니다. 그러면 주역을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론을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 사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비전은 소중하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훌륭한 학자들은 전부 다 저 모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 주역은 완성됐다고 믿기 때문에 후천 정역을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복지 8개가 선천 8개고 문항 8개가 후천 8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이상 후천이라는 단어가 올 수가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우주론 계보를 그리면 맨 끝에 정역 8개를 보태야 합니다. 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지 8개가 공간의 배치고 문항 8개가 시간의 배치라면 마치 아인슈타인이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을 만든 것처럼 우리 정역 8개는 종합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우주론도 좀 광복이 돼야 되겠다. 예, 가장 좀 냉철한 광복입니다. 예, 흥분하기 앞서서 냉철한 광복인데 주역은 한국 것입니다. 주역을 쓰는 사람들이 환단국 역사를 모르고 기술했기 때문에 괴사 효사는 건들 필요가 없지만 그 기술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모호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역은 머리말 끝말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역을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김일부라는 한국 사람이 우리 조상님이 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개 태극까지 국민이 알아야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개천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결회가 주역으로 점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나마나 이 8개 태극 얘기하면은 뻔히 예상되는 질문이 아유 지금 네 개도 죽겠는데 뭐 여덟 개면 어떻게 그리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제 블로그에 다 설명해놨어요. 오히려 네 개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 국기들은 태극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국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조상들을 돕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여기 배달 우주론 계보에서 제가 화살 펴는 부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모든 배달족의 문화니까 진왕이 이 지긋지긋한 배달족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모든 역사책을 없애고 내가 시황제다 우리 나부터 시작하겠다 한 것이 화하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더 긴 역사 동안 우리가 만든 우주론을 우리는 중국 것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를 알게 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커다란 이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김한민 감독이 만든 명량을 보세요. 오른쪽 아래 초요괴를 보세요. 북대칠성입니다. 일본의 배를 부시던 판옥선의 앞에 쇠판을 보세요. 치우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어머니 하면서 나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치우한테 죄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이 장난하셔가지고 옆에 환단고기 환짝 하나 써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순신 장군님 영화라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10분 만에 동양 우주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우주론 없습니다. 동양 우주론은 곧 배달족 우주론입니다. 복잡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깜짝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한사랑 회원님들이 제가 작사 작곡한 개천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는 노래 못합니다만 이 노래 같이 재창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박수 치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보악을 비추네 참 좋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안겼네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북에는 북두칠성 남에는 남두육성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네 불러보겠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백두산의 주인이여 청룡주장 비상하고 백호현무 보요하니 천손이 나갈 길 저 멀리 보이네 한 번 더 천손이 나갈 길 저 멀리 보이네 감사합니다 예.